안녕하세요. 10학년 영만 건강과목 강사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망률 1위 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췌장암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 중에서 췌장암은 9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한 의학서적에 나오는 췌장암 조심해야 하는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리슨이라는 책에서는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담배를 중요하게 제시했습니다. 췌장암의 20에서 25%의 원인이 담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췌장염, 당뇨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은 만성췌장염을 일으킬 정도로 과음을 할 경우에 위험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슬레진저라는 책에서는 췌장암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담배, 유전, 식이 등이 주된 췌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기의 질환이란 책에서는 췌장암의 위험인자와 어느 정도 위험한지 표로 제시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도 중 아주 높은 원인인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비만한 경우 위험도가 높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식사를 하는 경우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흡연은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금연은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전성이나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 췌장암의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췌장암의 위험인자입니다. 이 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 야채로 식사를 하고, 담배를 끊으면 췌장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염, 당뇨, 흡연, 비만, 남성, 나이, 가족력 등이 췌장암을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무조건 췌장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무조건 췌장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면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췌장암에 대하여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